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0년 소띠들의 총 운으로는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띠가 삼재라고 해도 악삼재는 아닙니다. 악삼재는 아니니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고 현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을 따라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움직임보다는 때를 기다리시면 좋은 날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달 운세로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허전하고 쓸쓸한 그런 달로서 금전적으로 조금 손실이 있어요. 좀 남자분들 좀 쓸쓸하거나 외롭고 그러면 좀 금전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의 손실이 좀 따르겠고요. 시비수에도 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갖는 게 좋고요. 부부관계나 이성간에도 좀 배려심이 필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2월달 운세로는 마음이 불안정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부딪히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일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남녀, 애정운에서도 배려심이 필요한 달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자제가 필요하면서 남자분들 건강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 운세로는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으니 참고 지내시면 무난하게 흘러가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고수나 사건이 일어나는 달이니 참고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적으로 무리하게 되면 건강 잃게 되니 건강 주의하시고요. 신경성이나 심혈관 질환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띠가 삼재 들면서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도 건강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개인의 일을 해가면서 그냥 지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소고기 어디 부위 좋아하세요? 소고기요? 저는 다 좋아요. 저기 꽃등심. 소금 찍어 먹다가 저는 꼭 끝에 꼭 쌈장을 먹어요. 물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찍어 먹기도 해요. 저는 찌개 잘 안 먹어요. 그냥 고기만. 밥은 삼겹살에서. 네, 삼겹살에 밥 딱 얹어서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소고기는 그냥 찍어서. 예, 먹고 싶네요.